아, 매일 경기를 이제 우리가 선수들이 경기력을 이제까지 거의 못했기 때문에 손발 맞추면서 이제 조직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고자 하는 축구 그런 것을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보는 목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이제 훈련 때는 아주 성장을 많이 했지. 근데 훈련과 또 시합은 다르니까 이제 우리가 훈련했던 만큼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내일 경기하면서 이제 체크해봐야 돼. 일단 뭐 전 선수를 다 경기에 뛰기 위해서 준비했던 과정이고 우리 선수들이 1년 6개월 만에 첫 스타트 실전 같은 경기를 했는데 처음에 3골 줬지만은 그래도 후반전에 우리가 2골 따라가는 모습 그런 모습 완전히 상당히 고무적인 모습이었다. 좋은 모습이었다. 우리 어떤 점을 고쳐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팀이 이제 지금 수도빠 센터백이 좀 지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고쳐야 되는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뭐 어떻게든 만들려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뭐 우리 선수들이 좀 신장이 낮다 보니까 이제 세트피스나 이런 부분 그런 것을 좀 더 우리가 그 다음에 패스, 경기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상대한테 위협적인 모습을 보일 때는 카운터택이 좀 빠르게 나갈 수 있는 뭐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다 고쳐나갈 거 아니 이제 우리 선수들 실전 경험을 더 만들어줘야 될 것이고 또 실전에 있어서 경기 체력을 끌어올려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은 이제 또 3, 4일 있으니까 선수들 또 미팅도 하고 체력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을 계속 만들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나 엑스팅 아저씨 tadi ya keren gitu masuk si Egi tapi saya datang bola ribbon ke saya, enggak. Harapannya lawan Oman ya kita bisa lebih kompak lagi. Dibuat lagi supaya nanti ke depan kita lebih siap di kualifikasi. Sondri.
진짜 그냥 나가서 선수들 최선을 다했고 너무 열심히 해줬고 경기 결과는 우리가 속하는 3대로 됐지만 최선을 다한 모습 너무 좋았어요. 지금 나대호가 이제 오늘 병원 가서 한번 진찰을 받아봐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오늘 훈련 어떤 훈련 하신 건지? 오늘은 이제 어제 야간 경기를 했으니까 아침에 더 더워지기 전에 선수들 저산 빼면서 회복 훈련을 했던 부분이고 어제 경기에 참석하지 못했던 선수들은 좀 힘들어 좀 하드 훈련을 좀 하고 같이 이제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남은 생일 그냥 이제 시작이지 실질적으로 머리 안에 있는 것은 이제 시작이고 우리 선수들이 지금 가장 내가 우려하는 센터백의 문제점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어서 그것만 보완이 되면 우리도 상대하고 쉽게 지지 않는 좋은 팀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센터백의 문제점이 지금 계속 노출돼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지금 사실은 좀 많이 걱정스럽다. 야, pertandingan kemarin memang tidak mudah ya, bukan kita tahu Oman tim yang bagus, tapi kita sudah bekerja keras dan kita banyak belajar dari pertandingan kemarin untuk bekal di sisa 3 pertandingan kualifikasi besok. Ya, gol kemarin itu crossing dari kiri terus bola muntah di luar kotak penalti terus saya shooting dari situ. Ya, saya berasa apa ya, memang itu kan naluri kita sebagai gelandang ya, bola-bola muntah gitu kan. Tapi saya pikir belum apa ya, nggak ada artinya lah gol saya, tapi tim kita kalah gitu. Lebih baik saya tidak mencetak gol, tapi tim saya menang. Ya, untuk selanjutnya, saya pribadi saya ingin lebih baik lagi untuk menatap 3 pertandingan. Dan saya berharap kedepannya bisa lebih baik lagi dan bisa memperoleh hasil yang maksimal di 3 pertandingan.